명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봤다시피 명사도 주어도 명사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명사 앞뒤에 이 두 가지 요소와 뒤에 하나의 요소가 합쳐져 가지고 이런 형태로 물이 지어서 이제 우리 이제 이걸 구라고 얘기하는데 명사구라고 얘기하는데 전문 용어로는 MP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굳이 전문 용어로 할 필요는 없죠. 나온 프레이즈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룹. 네 개의 단어들이 그룹이 되어서 주어를 형성을 하는 거고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개의 요소가 그룹이 되어서 동사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단어 run, 달린다, study, 공부한다 이게 동사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그룹이 되어서 문장 내에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이 되어 있는 게 이 그룹이란 말이에요. 1번부터 2번은 없고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1번 더하기 3번이 sentence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1번 더하기 3번이 sentence가 되는지 왜 1번과 3번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sentence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equal 시간 time이죠. 시간 더하기 시간이라기보다는 시점 더하기 동사가 지금 합쳐져 있는 겁니다. 시점이 바로 1번 요소입니다. determine나 그리고 V는 동사 sentenc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사입니다. study 뭐 어쩌다 뭐 learn 어쩌다 뭐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여기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determine인데 네 가지 종류의 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있는 시점이 미래. 두 번째 완성 혹은 완료라고 하죠. 다음 세 번째 시점이 진행. 네 번째는 이거는 시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시점이 아니고 이것은 모양이니까 양태라고 해요. 수동. 시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시점 그냥 시점으로 할게요. 뭐 간단히 좋은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시점이고 이거는 시점이 아닌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 해놓은 것이 이제 현재 과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를 이렇게 미래니 완료니 진행이니 수동이니 이렇게 합쳐져 있었는데 이걸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 이것이 하나의 그룹이고 또 이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원래 전체가 하나의 그룹이었지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시제 그리고 이걸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번 요소가 되고 1번 요소가 되고 이게 2번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 1번 요소 이게 2번 요소 그럼 색깔로 보기 좋게 표현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형용사니까 형용사 그냥 형용사도 뭔가 다른 걸로 표현을 색깔을 넣어줄까요? 뭐 일단 까만색으로 하죠 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고 그죠? 얘들이 얘되겠구나 얘도 그럼 얘가 하나의 세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이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왕이면 좀 모양이 좀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성격이 워낙 깔끔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모양이 안 맞으니까 좀 줄이 안 맞으니까 불편하네요. 잠시 제가 단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점 수리더라도 모양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색깔을 좀 넣어줄까요? 보기 좋게. 그리고 동사가 있는 것이 이제 이 sentence 대에서 들어있는 sentence가 됩니다. sentence. 나머지는 다 보충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sentence라고 하는 것은 determiner와 verb가 합쳐져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보면은 형용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안 온 거예요. 없습니다. 없고 있는 것은 과거라고 하는 것과 동사 sentence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글자를 보기 좋게 하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안 왔고 여기도 까만색으로 해놓고 sentence를 빨간색으로 표현해놓으면은 정확하게 sentence라고 하는 단어는 과거라고 하는 시점과 sentence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거고, 이 과거라고 하는 시점은 determiner로서 반드시 와야 되는, 꼭 와야 되는 요소고 이것도 꼭 와야 되는 요소고, 1번과 3번이 합쳐져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뭔가 좀 쉬운 것을 왜 복잡하게 설명하느냐 싶긴 하겠지만, 뚫러가는 것이 결국은 가장 빨리 가는 것입니다. 지켜보시면 압니다.